시간에는요, 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2과목 PC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1항목에 보시면요, 한글 윈도우즈 7의 특징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한글 윈도우즈 7에 대한 특징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선점형 멀티태스킹에서부터 보안 관리 기능까지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36번은 윈도우즈 7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 1번은요, GUI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번은 자동 감지 기능,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입니다. 3번은 OLE 지원 기능이 되고요. 4번은 비선점형 멀티태스킹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한글 윈도우즈 7은요, 선점형 멀티태스킹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요, 한 대의 컴퓨터에서 두 가지 작업의 이상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윈도우즈 7은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선점형 멀티태스킹을 지원을 합니다. 자, 비선점형 같은 경우는 제어권이 프로그램에게 있어서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을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자, 이전에 사용했던 MS-DOS 이런 방식이 비선점형 멀티태스킹 방식입니다. 아, 그래서 한글 윈도우즈 7은 선점형 멀티태스킹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러서 실행해도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눌러주시면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부터 사용자 탭까지 사용하는 방법, 각 탭마다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37번에 보시면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러서 표시되는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창의 각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사용자 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사용자 이름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태, 그 다음에 로그 오프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기에서는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하려면 제어판에 보시면 사용자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7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하는 CPU 자원이나 메모리 자원 등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은, 이 자체가 지금 윈도우즈 작업관리자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하는 연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보기 1번 해당하는 문서나 그림 파일의 속성 창에서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은 변경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자, 속성 창에서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연결시켜주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확장자를 갖는 문서나 그림 파일의 연결 프로그램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자, 확장자가 같으면 연결 프로그램은 같아야 됩니다. 다르게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3번 해당하는 문서나 그림 파일을 삭제하면 연결 프로그램도 삭제된다. 자, 연결 프로그램은 일종의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원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4번 해당하는 문서나 그림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 표시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시작 단추와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표시줄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화면 아래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상하 좌우 드래그해서 위치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 표시줄의 크기는 화면의 50%, 약 2분의 1 정도까지 변경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작업 표시줄 잠금이 해제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크기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작업 표시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작업표 시주는 화면의 2분의 1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입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를 작업 표시줄에다 갖다 대고요. 오른쪽 단추 눌러주면 속성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표시되는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에 대한 문제는 각 항목마다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4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작업 표시줄 잠그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기능도 있습니다. 3번에 그 에어로피크 기능이라는 것이 윈도우즈 7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맨 끝에 요거 눌러주시면 자 바탕화면 미리 보기가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4번의 작업 표시줄 및 있는 시계와 알림 영역 이걸 모두 삭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시계와 알림 영역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확장자가 LNK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본에 대해서 일종의 복사본이라는 아이콘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아이콘입니다. 자,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니까요. 문제만 꼼꼼하게 읽어주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2번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보기는 확장자 LNK 맞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에 대해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을 이용해서 원본을 다른 개체로 변경할 수 있고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원본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은 모두 동일한 이름을 가져야 된다. 모든 파일이나 폴더,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이름이 같으면 안 돼요. 같은 위치에서는 같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숫자 키패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키보드에 보면 오른쪽에 넘버락이라는 키가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폴더명이나 방향키를 이용해서요. 이동할 수가 있어 폴더를 새로운 폴더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43번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탐색기 창의 왼쪽에 있는 폴더 목록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기는 폴더명이 M으로 시작하면 키보드에서 M 누르면 M으로 시작하는 폴더로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숫자 키패드에서 더하기 기호 이거 누르면 최하위 폴더까지 다 표시해 준다 그랬는데요. 자 더하기 기호는 현재 폴더의 하위 폴더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모든 최하위 폴더를 다 표시해 주려면 키보드 8번 위에 있는 아스트릭 키보드가 있어요. 별표 키보드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보기에서 왼쪽 방향키 이거 누르면 만약에 폴더가 열려져 있다 그럼 닫고요. 닫혀져 있다 그럼 상위 폴더로 이동이 됩니다. 자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 상위 폴더로 이동이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폴더 옵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보시면 도구 메뉴에 폴더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 가지 탭이 있습니다. 일반 탭, 고급 탭, 보기 탭, 검색 탭이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탭에 대한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일반 탭하고 보기 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인가 없는 항목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4번도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폴더 옵션 창에 있는 일반 탭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일반 탭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3번에 숨겨진 화일을 보이게 설정할 수 있다. 자, 요것은 일반 탭에서 할 수 없고요. 보기 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다 보기 탭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일과 폴더의 검색입니다.
자, 파일 및 폴더를 검색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45번의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 검색 결과 창에서 파일이나 폴더의 검색을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은 파일의 크기를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파일 크기가 100KB 이상이거나 이하이거나 이렇게 해서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2번에 읽기 전용이나 숨김 등의 특성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파일에 대한 속성창에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뭐 읽기 전용이라든지 숨김이라는 특성, 이것을 이용해서는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3번에 파일에 들어있는 단어나 문장, 특정 단어나 문장을 입력해 주시면 그 단어나 문장이 들어있는 파일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파일을 수정한 날짜, 이것을 조건으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색하는 방법을 꼼꼼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파일과 폴더의 관리입니다. 자, 파일이라는 것은 서로 관련성 있는 정보의 집합인데요. 이런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저장 장소를 폴더라고 합니다. 자, 46번. 다음 중 폴더 창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번 1번은요. 연속적인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는 키보드 쉬프트 키와 함께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2번은 비연속적인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함께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해제할 때도 컨트롤 키 함께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3번은 모든 파일과 폴더를 한꺼번에 선택하려면 파일 메뉴에서 모두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문제입니다. 틀린 보기인데요. 자, 파일 메뉴에는 모두 선택이 없죠. 편집 메뉴에 모두 선택 또는 키보드에서 보시면 컨트롤 A키 눌러주셔도 됩니다. 또는 4번처럼요. 마우스로 넓게 드래그해서 사각형의 모양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지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휴지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삭제하거나 삭제한 파일이나 폴더, 이게 임시 기억 장소인 휴지통에 일단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휴지통에서 영구히 삭제하지 않은 이상은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 휴지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4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요. 자, 휴지통의 용량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항상 고정된 크기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휴지통의 속성에서 보시면요. 휴지통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 설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제어판에 보시면 개인 설정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 나오는 개인 설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바탕화면 테마, 창의 색, 소리, 화면 보호기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표시되는 개인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은 화면 보호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은 소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에 바탕화면 정리 마법사라고 있는데요. 이 항목은 윈도우즈 7에서는 없어진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한글 윈도우즈 7의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이것은 1번처럼 해주시면 돼요. 개인 설정 창에서 보시면 창의 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급 모양 설정이라는 항목을 선택해서 표시되는 창색 및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목을 아이콘이면 아이콘, 그 다음에 글씨면 글씨를 선택을 하시고요. 항목란을 선택한 다음에 크기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 계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사용자 계정에는 크게 관리자, 표준 사용자,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각 계정마다 권한이 다릅니다.
관리자 계정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표준 사용자 계정은 제한된 계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이름을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암호를 만들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설치된 것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환경 설정을 변경하는 그런 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게스트 계정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사용자가 내 컴퓨터로 임시로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설치 뭐 이런 설정 변경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계정입니다. 자, 5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제어판에 있는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컴퓨터에 표준 사용자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적어도 한 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자 계정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표준 사용자 계정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마우스 속성 창입니다. 자, 제어판에 보시면 마우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단추 탭에서부터요, 하드웨어 탭까지 다섯 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추 탭, 포인터 탭, 포인터 옵션 탭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51번,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 있는 마우스를 선택하여 나타나는 마우스 속성 창에서 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키보드를 사용한 포인터의 움직임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요것은 제어판에 보시면 접근성 센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항목인데요. 접근성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마우스 속성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이것을 비교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접근성 센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시청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서요,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나레이터 켜기부터 필터키까지 다양한 기능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5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신호음을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입니다. 자, 1번 보기는요, 바탕화면 테마인데요. 이것은 제어판에 보면 개인 설정이 있고요. 자, 3번에서 오른쪽 단추와 왼쪽 단추의 기능. 자,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와 왼쪽 단추의 기능을 바꾸려면 제어판에서 마우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4번, 키보드의 재입력 시간. 이것은 키보드라는 속성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접근성 세타에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이라는 항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것은 입니다. 자, 1번, 동시에 두 개의 키를 누르기 어려운 경우에 쉬프트 컨트롤 또는 알트가 기본적으로 눌러져 있는 상태로 고정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고정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번, 짧은 시간 동안 눌려진 키 빠르게 또는 빠르게 반복되는 키 입력을 무시하도록 하거나 키의 반복 속도를 느리게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것은 필터키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3번, 캡스락, 넘버락, 스콜락 이것을 누를 때 신호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토글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4번, 키보드의 문자 반복에 관한 재입력 시간과 반복 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접근성 센터가 아니고요. 제어판에서 키보드의 속도라는 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키보드 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제어판에서 키보드 선택하면 속도 탭하고요. 하드웨어 탭이 있습니다. 자, 5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 키보드 속성 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설정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 작업을 수행할 때 커서의 모양과 이동 속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것은 키보드에서 할 수 없는 속성이고요. 키보드에서 입력할 때 커서의 모양 이런 거 변경해 주려면은 마우스의 속성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5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 있는 키보드 속성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옵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1번입니다. 필터 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필터 키는 바로 전 문제에서 우리 제어판에 보시면 접근성 센터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키보드 속성은 두 가지 탭밖에 없어요. 속도 탭하고 하드웨어 탭이 있는데 두 가지 탭의 기능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은 시스템 속성입니다. 아,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나오는 속성창을 눌러도 되고요. 아, 제어판에서 시스템을 누르시면은 시스템 속성창이 출력이 됩니다. 아, 거기에서 컴퓨터 이름 탭에서부터 원격 탭까지가 있는데 각 탭의 기능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특히 컴퓨터 이름 탭하고 하드웨어 탭을 잘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5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시스템 속성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운영체제 버전과 제조업체, 프로세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운영체제 버전 확인할 수만 있습니다. 제조업체나 프로세서 정보도 확인만 하지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글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어판에 보면 글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미리 보기 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글꼴의 폴더명은 윈도우즈 밑에 있는 폴더라는 폴더이고요. 자, 이 폴더로 파일을 복사해주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57번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 있는 글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폰트라는 폴더에 설치된 글꼴은 보조 프로그램의 그림판에서 설치된 글꼴 그림판에서는 설치된 글꼴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림판도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폰트라는 폴더에 설치된 글꼴은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58번 한글 윈도우즈 7의 새로운 글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가장 적당한 방법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C드라이브의 윈도우즈 폴더 밑에 폰트라는 폴더에 해당 글꼴 파일을 복사하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린터 추가 마법사입니다.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요, 제어판에서 장치 및 프린터, 프린터 추가를 선택하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린터 추가 마법사에서 실행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터 추가하면서 기본 프린터를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5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새로운 프린터를 추가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프린터 추가 마법사를 실행한다. 그 다음에 로컬 프린터인지 네트워크 프린터인지를 선택합니다.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로컬 프린터가 되겠고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으면 네트워크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터에 사용할 포트를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LPT1이라는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죠. 프린터 제조업체하고 모델명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프린터를 설정할 것이냐 여부를 선택하고 마지막에 시험 인쇄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스프레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스프레이라는 것은요, CPU는 굉장히 고속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프린터와 같은 입출력 장치는 저속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법인데요. 인쇄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작업을 가능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플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플 설정은 프린터 속성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프린터의 스프레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인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쇄가 끝날 때까지 CPU가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독점하는 기능이다. 그랬습니다. 자, 스프레이라는 그 자체가요.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을 병행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인쇄 속도는 좀 느려지지만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항목입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항목에는 스피커, 녹음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우 무비 메이커 등이 있습니다. 자, 6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전 세계 라디오 방송국에 방송을 청취하고 CD를 재생 및 복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그 CD 재생 및 복사까지는 맞는 이야기고요. 사용자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다. 이것은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하는 기능이 아니고요. 엔터테인먼트 항목 중에 보면 녹음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음성을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림판입니다. 자, 그림판이라는 것은요. 간단한 그림에서부터 정교한 그림까지를 작업하거나 또는 불러와서 편집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저장 확장자는 PNG가 되고요. 뭐 BMP, GIF, JPG, TIFF 등의 그런 이미지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6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그림판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스캔한 사진이나 이미지 캡처 이런 걸 불러올 수 있고요.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그 이미지 형식의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Shift를 이용해서 수평, 수직, 또는 대각성, 뭐 정사각형, 정원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윈도우즈 제공하는 그림판에서는요. 레이어 기능이 없습니다. 그림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것을 구별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모장입니다. 자, 메모장은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6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메모장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그랬습니다. 자, 하이퍼링크 기능, 개체 연결 삽입 기능, 글꼴 설정 기능, 표 작성 기능인데요. 자, 메모장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없는 기능을 구별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글꼴 설정 기능, 글꼴을 변경하거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퍼링크 기능이나 개체 연결, 이거 OLL 기능이죠. 그 다음에 표 작성 이런 기능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즈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이라는 것은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허락하지 않은 컴퓨터의 접근을 막아줍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방화벽의 정의를 일단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6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윈도우즈 방화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인터넷 연결 공유와 인터넷 연결 방화벽은 항상 같이 사용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자, 공유하는 것과 방화벽은 같이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이거는 서로 무관하다는 거죠. 방화벽과 공유는 항상 같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구성 요소입니다. 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요.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만족이 되는데요. 제어판의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서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요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댑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하드웨어 장치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네트워크 어댑터는요,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로컬 영역 연결이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로컬 영역 연결 속성창에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2번, 4번은요,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3번의 방화벽은 네트워크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로컬 영역 연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이 로컬 영역 연결은 수동으로 구축되고 활성화되는 유일한 연결 유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컬 영역 연결은요, 네트워크 어댑터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디스크 조각 모음입니다. 자, 디스크 내에서는 읽기 쓰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가 단편화가 됩니다. 단편화라는 것은 디스크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모양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단편화가 많이 되게 있으면 디스크의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일정 시간을 주어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디스크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읽기 쓰기가 가능한 디스크는 조각 모음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읽기만 지원되는 그런 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6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시스템 도구인 디스크 조각 모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하는 동안에 실행 중인 다른 프로그램은 모두 닫아야 된다 그랬는데, 닫지 않아도 돼요. 닫지 않아도 디스크 조각 모음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 조각 모음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요. 다양한 형태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부족, 디스크 공간 부족, 그 다음에 부팅이 안 될 경우 시스템 속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이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68번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디스크 공간 부족일 경우에는 열려진 프로그램이나 문서 중 불필요한 것을 종료한다. 자,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경우는요, 디스크 정리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파일, 이걸 삭제하거나 휴지통을 비우거나 이렇게 써야지만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열려진 문서나 프로그램이나 문서 이 중에서 불필요한 것을 종료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메모리가 부족할 때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명령어입니다. 자, 네트워크 명령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관련한 명령어와의 사용법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직접 명령어를 이제 입력해서요, 화면을 보면서 익히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IP 컨피그 같은 경우는요, 내 컴퓨터의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이런 정보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NetState 같은 경우는 TCP나 UDP라는 프로토콜이 연결 상황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줄 수가 있고요. NET, NET 같은 명령어들은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런 모든 시스템의 상태를 알아내주는 명령어입니다. 핑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핑 IP 주소 해주면 내 컴퓨터에 대한 그 IP 주소가요, 그 네트워크에서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FTP는 화해 송수신에 관한 프로토콜입니다.
자, 6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네트워크 연결의 확인에 관한 확인을 위해서 사용해주는 ping exe 명령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격의 컴퓨터가 현재 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원격 컴퓨터에 접근해서 로컬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텔넷에 관한 문제이고요.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2번은 FTP에 관한 문제입니다. 4번의 전자우편을 전송하기 위한 서비스다. 이것은 이메일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팝이나 SM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프로토콜 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IP 주소라는 것은요, 인터넷상에서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숫자로 된 주소인데요. 버전 4 같은 경우는 버전 4는 32비트로 되어 있고요. 버전 6 같은 경우는 128비트의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ISP 업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동으로 할당받거나 직접 그 IP 주소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70번 한글 윈도우즈 7의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에 대한 속성의 착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IP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네트워크 관리자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한 인터넷 프로토콜의 주소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자동으로 할당받아도 됩니다. 자, 2번 0에서 255까지 숫자 4개로 표시해서 표기하는 32비트 정보이다. 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이기 때문에 10진수로 4개의 점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DNS 서버에 의해서 문자로 된 실제 주소로 변환되어 사용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DNS 서버는요, 문자로 된 주소를요, 실제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그런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DHCP 서버로부터 동적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지정할 경우는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를 설정한다. DHCP 서버 자체가요, 그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받아주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